안녕하세요, 정무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제목과 썸네일을 보셔서 짐작은 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진돗개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밝은 표정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음성과 사진으로만 편집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한 대략적인 설명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유기견이었던 아기 강아지를 춥디추운 겨울 화장실 가던 중에 현재 고나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털도 굉장히 많이 엉켜 있었고 작은 강아지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주위에는 인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대가도 없는 농장만 있는 거리에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있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눈을 이렇게 고라니처럼 총총 뛰어오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어쨌든 걱정되어서 농장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 원래 강아지를 좋아했었고 여력이 안 돼서 키우지 못하던 상황에 그렇게 인연이 된게 굉장히 기분도 좋았습니다. 머지않아 주인을 찾게 되었지만 이렇게 된거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에게 양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허락까지 받게 되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나를 발견하여 들고 왔을 당시에 제 곤충농장에 있던 친구들이 장난식으로나마 한번 키워보라며 누가 버린 것 같다며 했던 말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네 마리 중한 마리는 초산을 하였지만 세 마리는 건강하게 빚을 발했습니다. 둘째 강아지는 제가 키우게 되었고, 셋째 강아지는 여자친구가, 넷째는 저희 샵에 자주 놀러 오시는 젊은 부부이자 반려견을 벌써 한 마리 키우고 있는 분에게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잘 키워줄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매일 산책도 나가시는 모습이랑 잘해주시는 모습, 그리고 가끔 샵에 데리고 오는 모습, 그리고 종종 카카오톡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근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새끼들 잘 있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서 위급하다고. 물론 앞에 줄거리들은 누구나 있을 수도 있는 사연일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런 사연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사실 어디에 입양을 해왔던 간에 주워왔던 간에 살기로 한 반려견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원래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고, 둘째는 제가 분양해드린 강아지였고, 그 이후에 한 마리를 또 입양하셔서 총세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셨는데, 산책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셨대요. 강아지에 대한 배려랑 굉장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산책은 나가던 길이었고, 아침에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물린 자국들을 보면 굉장히 큰데요. 와, 그냥 봐도 굉장히 아플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가 많은 사진들은 다 빼고 이빨 자국만 보여드렸어요. 진돗개 두 마리가 와서 세 마리의 강아지들을 공격을 했는데, 저는 진돗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토종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견종이에요. 사실 모든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멋있고, 귀엽고, 다 소중한 강아지죠. 하지만 진돗개를 떠나서 덩치가 작던, 크던, 큰 강아지들이 있고 작은 강아지들이 있는데 사람도 싸우듯 강아지들도 서로 깔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공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와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도 다르듯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강아지들을 딱 잡아떼내어서 이 강아지들은 나빠. 이 강아지들은 이런 강아지들은 키우면 안 돼. 이런 강아지들은 입마개를 해야 돼. 이런 강아지들은 가둬놔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는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안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강아지들은 사랑과 교감을 하고 정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슬플 때 혼잣말로 강아지한테 말할 때도 있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기쁠 때는 또 기쁘다고 웃으면서 껴안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동물이듯이 강아지도 동물인데 본능이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는 게 보통 견주분들인데 컨트롤 못할 때가 생기죠. 보통 흥분할 때인데 딱한 개만 예를 들어도 알수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간식 먹을 때. 순간적으로 말은 듣지만 그 순간 먹을 때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본능인데 물론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지키고 훈련된 강아지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본능이란 거를 억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강아지들은 제일 이쁘고 착하고 영리하고 우리 강아지들은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이 많겠죠. 다만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순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본능들이 깨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산책도 해야 되고 강아지들과 추억도 나누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땐 강아지와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강아지에게 미안할 수도 있지만 피해가 갈수 있거나 우리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흥분하고 예민하고 싸나워지는 경우 또는 다른 강아지들과 싸운 경우가 있는 이력이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 또는 억제를 시키거나 관심을 없애거나 또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하여 입마개를 꼭 필수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신의 강아지들을 입마개를 하는 거는 그 강아지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견주분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강아지일지라도 강아지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일지라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우리 고나와 부둥이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샵에 놀러오는 어린 학생과 부모님들이 그 작은 강아지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 좀 치워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더 해요. 제가 부주의했고 강아지들을 울타리 안에 잠시 넣어두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한 반려견을 키울 때 사건 사고가 안 터지도록 에티켓을 또는 배려를 하자예요. 아무리 우리 강아지가 순하고 착할지라도요. 물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초에 지켰어야 했고 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반려견이나 소중한 우리 반려견 조금씩 타인을 위해 배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강아지 3마리에 대한 근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동물병원에서 쇼크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통 간 수치는 1000까지만 잴수 있는데 1000까지만 셀수 있어서 1000이라고 했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쇼크가 올수 있다고 했을 때 진짜 철컹 앉았어요. 물론 저는 출산만 받았고 3개월 정도의 적만 있지 현재 계속 키우고 있는 그 견주분들의 마음을 똑같이 헤아릴 수 없지만 막상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이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 더더욱 실감을 했고 이번 계기로나마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작은 강아지일지라도
큰 강아지일지라도 타인에 의해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듭니다.